근데 너무 좋아. 코스가 지금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아, 괜찮아? 예. 숙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내 마음에 딱 드는데요, 지금. 갑시다. 예, 갑시다. 네. 나 이렇게 많은 생로 보다 처음 봐. 이동을 하네. 나무에도 앉아있고, 이쁘다. 햇살이, 햇살이 보통이 아니야. 햇살이. 보시죠?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 섰다.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야, 근데 진짜 딱이다. 왠지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 가도 너무 추억이 나올 것 같아. 2박 3일 정도. 맛있는 것만 쫙 먹고. 아니, 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깨끗해. 되게 한적하고 좋네요. 깨끗해. 네. 쓰레기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비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야. 여기야? 응. 여기. 여기. 시광 화원. 화원. 우와. 시간의 빛. 빛나는 시간. 차와 커피와 네. 또 달달한 케이크, 네. 술. 술. 여기 2층까지인가 봐요. 예, 여기 웃긴다. 이 저 덱을 해놨는데 나무가 썩어서 꺼졌어. 그걸 타일로 이렇게 뚜껑처럼 해놨다. 대체하지 말라고. 대체. 이 시간의 흔적들이구만요. 아유, 의자 또 의자야말로 시간의 흔적 있네. 옛날식 의장갑에 네, 우리, 다리가 낮아서 좋으네. 언니, 저거 우리가 서양사... 쓰면 우리가 쓰면 시원찮은 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갑시다. 야, 훌렁훌렁 거려. 그러니까 나도록 부러뜨렸다고 그래. 또 물어내라고 그러면 네, 어떻게 타일값 지불해야 안 돼, 될지도 안 돼. 몰라. 어머나. 아, 이런 거 너무 이쁘다. 그냥 네. 집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짝이 안 맞아. 다 세트가 없어. 네. 그냥 진짜 시간이 수십 년이 모아져 있는 그런 집에 예. 할아버지가 쓰던 거, 할머니가 쓰던 거, 중국 할아버지, 할머니 쓰던 거 다 있어요. 예, 진짜 중국 같지 않나? 예.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 이 카페 어떠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 다 내다 놓은 아니, 카페 자리. 약간 예. 카페 같지 않고 집에 있는 앉아 있는 느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일괄적으로 무슨 새로운 가구를 들이지 않고 오래된 어디서 뭐 주워 모은 것들을 죄 갖다 놓은 거야. 와우. 아우. 아우. 어, 진짜 좋으신가 보다 뭔가. 어머나. 아, 흥이 높아졌네요, 또. 디저트다. 어머, 포크도 작아. 어머, 체격하고 딱 어울리는 케이크 사이즈예요. 되게 조그매. 아~ 케이크 이렇게 핏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 크지 않아. 이렇게. 진짜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뭐야? 진짜 맛있어. 푸딩 같아, 푸딩이에요? 한 입 거리 아닌가? 그러니까 딱 한 입이. 아우! 맛이야. 오, 아주 좋지. 이게 인위적으로 여기다 설탕을 넣는다든지 이러질 않고 건강한 맛. 왜 복숭아로 당근이 과일 자네. 그래? 너 이거 맛봐라. 떠들지 말고 이제 그만 먹어. 노랑 이건 커피 맛이야? 초콜릿 아. 플러스 무슨 안에 뭔가가. 이 집은 케이크도 달질 않네. 그래서 좋았어요. 아~ 안 달아요? 네. 자연스러운 단독.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는 잘 맞겠어. 얘도 마음에 든다. 네. 망고 모차 이렇게. 망고 모차 이렇게. 저 우리 나이 또래는 너무 달면 진절이 딱 이루어져야 돼. 아니, 저기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아니, 샤넌 다시 하겠네요. 안 되는데? 그냥 자제해.
이거야말로 힐링 아니야? 젊은 애들은 원 맥주집을 그렇게 찾아서 뭐가 뭐 3리터에 얼마짜리를 놓고 뭐 안주를 뭐 감자튀김을 시키네 어쩌네 하지만 그거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내가 담가 먹기는 조금 힘든 과일차를 먹어보고 싶은 거지. 저렇게 드시고 건강하게 밤에는 뛰시는 거죠? 아니요. 아까 때 왜 뛰어요? 어딜 뛰어? 어떻게 살 빠지게. 언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양희은 여사예요. 나 같은 동생은 또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어디 가니까 이게 좋다더라. 너 한번 이거 좀 써봐. 그래 그럼 나는 꼭 그거 써봐. 좋더라. 그럼 그래? 그럼 자기가 김희선 군 비슷하네. 김희선 군.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 맨날 나를 이렇게 노린 거예요. 누워서 잠자는 내 얼굴에다가 그 그림 물감을 잔뜩 짜놓고 얘가 만들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땡기니까 차다가 꼬리 이상해서 막 굽이고 있으면 머리 맞춰서 내 동생 친구랑 내 동생이 타고 내가 타고 양희은 여사가 타는 순간 시소가 우와!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밑에 돌에 손이 붙여서 팔목이 똑. 근데 나는 의도가 없었어요. 내가 굉장히 미련하거든. 근데 나는 단골 접거론이 있었어요. 옛날 MBC. 그래서 내가 MBC를 기억해요. 그래갖고 또 접거론. 옛날에는 그 정말 땡겨갖고 제자리에 간다. 아우, 그래서 아파. 옛날에 그 얼마나 아픈데. 장난꾸러기. 다 먹을 거 다 먹었으니 언니가 제일 가고 싶어 한다. 시장! 야시장! 그러면 야시장 하려고요. 갑시다, 갑시다. 돌격 앞으로. 다음에 야시장이 있어. 근데 그 카페랑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집이? 아, 옆방을 이렇게 온 거예요. 옆방 아닌가요? 빈티지 카페랑 집이 약간. 재료 파는 데를 보고 그렇지, 그렇지. 또 거기서 만들어 파는 데를 가서 맛보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구경하며 먹고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지. 싼 가격에. 싼 좋은 거. 야, 야시장이 좋아. 야시장. 야, 간판 깨기 가나요? 야시장. 네, 가야죠. 네. 아, 이게 내 체질이야. 여기는 샤먼의 먹거리가 다 있어요. 아. 응, 네. 원래서부터. 심지어 대만 내가요. 대만의 먹거리도 다 있어. 러블리즈야 지금 뭐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족발인가요? 근데 깔끔해 깔끔해 아 여기는 불이 들어오네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 등이 켜지니까 이러니까 여기 뭐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기념품도 많이 팔고 예 네. 네. 마그넷 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뭘까? 이거 뭐예요? 아이싱. 아이싱.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젤리. 로얄 젤리. 젤리? 전경이야. 젤리 벌레. 벌레? 벌레네. 벌레 푸딩. 됐다고. 무슨 벌레라는 거야? 난 벌레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나 다 먹었어. 나 먹을 거야. 먹어, 먹어. 나 먹을 거야.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주세요. 저기 오, 이제 맛있어. 저게 젤라틴에다가 벌레를 넣고 굳혀가지고 간장 양념을 끼얹는 거 지금. 약간 우뭇가살처럼 먹는 거군요. 오, 그렇지, 우뭇. 우뭇이야. 맛있어. 어,
예뻐져. 마음에 안 들어. 물이 맛있는 거겠지, 물. 맛이 굉장히 좋아. 나만 먹을 순 없다. 괜찮아. 먹어봐. 누가 찍으라고. 아, 좋아하는 건데? 나도. 이거? 나도. 차우펀. 미분을 새우하고 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크레이프처럼 그렇게 싼 거예요. 스윗 소이 소스. 네, 맞아요. 약간 좀 단맛이. 근데 저건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 뭐 상관없지. 이거. 오늘 자리가 없네. 자리도 없어. 이게 진짜 먹고 싶은데? 근데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 어우, 꼬치. 어우. 난 근데 꼬치가 별로 땡기진 나도. 않아. 닭다리. 그렇다. 지금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따끈한 거라든지 뭐 국물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땡겨요. 속이 비어있다고요? 비어있다고요? 비어있어. 지금 속이 원래는 속이 비어있다고요? 여기는 단팥죽이야? 아, 이게 또 똑같아. 이거 똑같아. 응. 그림이. 응. 저건 진짜 중국의 명물이죠. 저기는 테이블 저거 하나. 아. 아까 그 집은 실내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땡큐. 이게 먹고 싶었다고 이게. 김삼집 가면 하얗게 나오는 거 그거죠. 네. 먹어보자! 대망의 도전! 우리나라엔 없거든요. 쌀국수 가느다란 거보다 이렇게 수제비 반죽 넓적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깨끗한 맛. 화학조미료를 별로 안 넣네. 응, 그래서 좋으네. 응. 맛있다. 여기 넓적재네. 신기하다. 쌀국수면 딱 이게 채소하고 말린 새우. 이것도 하나 먹어. 홍두두와 팥하고 푸딩하고 나오는 건가 봐. 연두부에다가 콩을 설탕 조림을 해서 위에다가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닥 달지도 않고 안 달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 맛있다.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었어. 값은 너무 싸고. 아니, 값이 참 싸. 1,600원이네요.